이 작품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3일째 정도 된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이 기법을 그뭐 삼각지 그 키치미술 쫑쫑이 기법으로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이런 그 터치 기법을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프랑스의 스타일 작가라든가 폴리아코프 이런 데서 응용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. 그 기법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뭐 키치미술 한다고 삼각지 미술을 쫑쫑이라고 막 그냥 놀리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분들도 하나의 커다란 그 미술계의 그 문화의 섹터 안에 들어와 있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그림을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. 우리 이발소에 가면은 이발소 그림조차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행복을 많이 주거든요. 가와만사성 막 그냥 돼지가 한 12마리 새끼 낳고 이러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 미술의 그 미술품의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스타일은 이번에 이제 이 스타일은 제가 오랫동안 나이프잉 작업을 해갖고 이제 뭐 꽃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표현해서 작업을 하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인데 문제는 이 물감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게 지금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요새같이 경제 안 좋을 때저 물감 튜브 하나에 만 원씩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올라가지고 뭐 15,000원, 20,000원 하더라고. 더군다나 그 징크 화이트 깡통 하나에 40만 원이에요. 이게 보니까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정도 하는데 벌써 징크 화이트 4리터짜리가 그냥 뚝딱 없어지거든요. 아마 그이 정도만 완성하는데도 한 2, 300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야, 이거 걱정이에요. 하지만은 뭐 일단 시작을 한 거니까 끝장을 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20점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내야 되겠어요.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하겠습니다. 뭐더 손볼 건 손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보광동 시리즈의 끝을 봐야죠. 아무튼 지금 현재는 물감은 지금 화실을 일부러 제가 온도를 올려서 한 25도씨 정도에서는 잘 마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려가면서 하는 거에 이제 장단점이 또 있어요. 이 장점은 뭐냐면은 잘 묻어요, 물감이. 근데 단점은 또 뭐냐면은 이그 밑에 그한 2, 3일 사이에 말라버린 거하고 또 새로운 물감이 들어가니까 약간의 시간차의 그 단층이 존재한다고. 그러면서 약간 좀 건조한 듯한 맛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말하자면은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.